강남순 인천시장이 인천복지포럼 신년강연에서 시정 운영계획과 복지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보육환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 활용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5년간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할 기회와 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매서운 겨울추위에도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사랑의 손수레가 전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복지포럼 신년강연회에서 시정 운영계획과 복지정책을 밝혔습니다. 보육환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도시 조성과 인천 이음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이형구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인천 지역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3월부터 회계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보육 환경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포석인데 약 30%에 달하는 500곳이 1차 대상입니다. 내후년부터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복지포럼 신년 인사회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은 민간과 가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공공형 어린이집들부터 모든 비용을 쓰면 회계 처리하고 전산에 다 입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선 시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리,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들을 민간이론의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올해 주요 역점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한 인천 이음은 올해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발행의 규모로도 1조 4천억이에요. 올해는 2조 5천억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캐시백을 집행한다면 돈이 들어요. 예산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평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 신도가 노로를 착공하는 등 앞으로 다가올 남북교류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저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인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단거리로 또 국제관문인 영종공항을 내려오기도 좋고 중심공항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저런 미리미리 저런 다리에 대한 구상과도 관계를 해야 합니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형구입니다. 인천시가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 활용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5년간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하나인 재물포 거리입니다. 근대 개항의 중심지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슬럼화가 진행됐습니다. 6년 전 이곳에 맞춤 양복점을 개업한 김주현 대표. 재물포 출신 김 대표는 오랜 시간 비어있던 건물을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인테리어 하려고 들어왔을 때 포스터가 있었는데 포스터를 보니까 1993년에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운영됐던 곳인데 굉장히 습하고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먼지도 엄청 쾌쾌하게 막혀 있던 공간이었죠. 인천시가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찾는 국민 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총 71개 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1차로 10개 팀을 선정했고 공개 심사를 거쳐 최종 두 팀을 뽑습니다. 15일 열린 경진대회에선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그 지역 사회 청년들과 엄마들이 함께 조금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잘 사는 책방이라는 서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조금 좀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최종 선정작에는 향후 5년간 LH 소유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천시는 인테리어와 필요한 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늘 같은 그 프로젝트 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5개년 동안 164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놀이터 등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인천 전역에 방치된 빈집은 총 3,900호. 시민이 낸 아이디어가 원도심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사랑의 손수레가 전달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손수레를 끄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저마다 표정은 밝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사랑의 안전 손수레.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수 제작한 수레는 옆면에 아크릴판을 붙이고 겉은 알록달록 손글씨로 화사하게 꾸몄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뒷면에 야광 반사판을 붙이고 손잡이엔 경음기도 달았습니다. 이 추운데 이 어려우신 분들이 1km에 40원뿐이 안 가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한다는 거에서 참 뿌듯하고요. 수레 8대는 지역에 폐지 줍는 어르신 8분에게 전달됐습니다. 수레와 함께 생활용품이 전달되고 폐지 줍기 봉사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쓴 손편지도 건넸습니다. 고물상에서 낡은 수레를 빌려 써야 했던 어르신은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초청될 거니까 내 마음대로 오고 이제 이게 고물상에 빌려갈 겨우고 이제 좋죠. 네. 감사하죠. 풍족하게 못 살지만 이제 뭐하죠. 뭐 반찬거리라든지 막가지 값으로 나오고요. 한편 이날 행사엔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폐지를 모아 판매할 수익금 76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센터는 폐지를 모아 파지는 고물상에 팔고 재활용 가능한 책은 나눔 장터에서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밤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밤 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 52분경 중구 남북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식당 창고 안에 설치해놓은 화목난로에서 부주의로 인해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식당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29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4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전 8시 42분경에는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컨테이너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컨테이너와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31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3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1시 17분경에는 부평구 부계동에 있는 장난감 제조공장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작업장 내 전기 배선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건물 일부와 장난감 완제품 등이 불에 타면서 2,8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3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불로 3층 점포 내부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당해 출동한 부평소방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며 1층 점포 6곳 내에 있던 점주와 직원들은 긴급히 대피하여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3시 22분경에는 강화군 양도면에 있는 개사육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개사육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와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컨테이너 등이 불에 타면서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3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이 났을 때 119 신고와 소화기를 사용해서 초기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인명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이 났을 때 대피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지역 케이블TV 3사 공동주관으로 열린 특별대담에 출연해 신년 구상을 밝혔습니다. 올해 시정 목표는 완전한 해결과 굳건한 연결, 그리고 희망찬 숨결을 뜻하는 3결로 정했는데요. 박 시장은 올해 신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트램 구축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불러온 인천의 재정 위기. 2015년 한때 인천의 채무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2017년 20% 초반대로 떨어진 채무 비율은 지난해 16.6%까지 내려왔습니다. 안정을 찾은 인천시 곳간. 지난해 말 채무관리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재정위기 주의단체를 지정했던 곳에서 4년 만에 상을 받은 겁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재정 건전화를 꼽습니다. 좀 아직도 잠재 부채나 이런 것들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 사실 작년 말에 그게 16.6%까지 떨어졌어요. 채무 비율이.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뭐 다른 네네. 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할 수 없죠. 지방 정부들에 네. 비해서 또 좋은 그런 적입니다. 인천시가 정한 올해 시정 기조는 3결입니다. 완전한 해결과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완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든든한 시정을 펴고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철도나 또는 순환교통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하수도와 같은 관망 네.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연결해서 튼튼한 기본을 쌓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밸리, 남동 스마트 산단, 그다음에 공항 MRO 단지 네. 이런 미래 먹거리를 통해서 희망찬 우리 숨결을 통한 탄탄한 미래를. 인천시는 지난해 GTX-B와 제2경인전철 등 철도망 구축에 힘을 실었습니다. 올해는 도로를 달리는 노면 전차 트램 구축에 나섭니다. 원도심과 송도 영종 지역 10개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지하철이나 이런 거보다 이 구축 비용이 4분의 1밖에 들지 않고 그다음에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네네.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아주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겁니다. 도시 재생과도 연결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하고 또 송도 내부의 순환을 하는 트램, 또 영종 내부의 트램 네.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잘 구축하는 티브로드 인천방송과 LG 엘로비전 북인천방송, NIB 남인천방송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남춘 인천시장의 신년 특집 대담은 설 연휴에 공동 송출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학재 의원을 비롯한 서구 갑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즉각 착수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대로변을 업무 상업 용도로 지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 고속도로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항에서 서인천 IC까지 총 10.45km에 대해 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5년엔 사업 구간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양되면서 이름도 인천대로로 바뀌었습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은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선 7기 이후 아직 명확한 완공 시기를 밝히지 않은 상황. 도로 진출입로 9곳을 조성한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학재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부진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더는 늦추지 말고 즉각 착수하십시오. 인천 발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학수고대하며 고속도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살아온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락가락 사업비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09년 안상수 시장 시절 책정된 총 사업비는 약 4,500억 원. 송영길 시정부 땐 1조 2천억으로 늘었다가 유정복 전 시장은 4천억으로 사업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예상하는 사업비는 7,500억 원. 특히 가좌에서 서인천까지 4.1km 구간은 국비를 지원받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의원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지하화 대신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음 문제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인천대로변은 업무 상업용으로 용도를 지정해 도시 중심성을 강화하고 이면도로 주거지역은 종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지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음 문제로 일부 계획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비 확보에 주력한 뒤 내년에는 본격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문학산 정상에서 열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역사와 함께한 문학산 정상. 정성껏 차린 상 앞에서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오는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마련한 시산제. 선거법이 개정되고 선거 연령도 바뀌는 등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선거인 만큼 올해도 잘 치르기를 기원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이 염원하는 공명선거가 되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원하오니. 시산제 이후 다 함께 모여 공명선거 다짐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공정선거 피켓과 현수막을 한대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공명선거 결의문도 낭독합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인천 선거율 자체가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시산제를 통해서 선거율도 높아지고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후 등산객을 상대로 황사 마스크를 나눠주며 선거 참여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중소기업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자금 사정이 곤란한 기업이 61.9%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 부진 61.5%, 인건비 상승이 57.7%로 가장 많았고 판매대금 회수 지연, 납품대금 단가 동결 인하, 원 부자재 가격 상승, 거래처 구조 조정 또는 부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47.6%였으며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51.7%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서구는 지난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0 교통안전도시 원년회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선포식에는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참석해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서구에서는 하루 평균 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18명이 숨졌습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인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